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다가 지금 자그마치 이거 며칠째 하락했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째 하락하고요. 처음으로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 투자자들이 모두 힘들었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그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 자원 외교 자원을 국유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너무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너무 그 뭐라 그래요?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나 그 많은 그 나라들이 이제 국유화 또는 자원을 갖다가 무기화하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갔는데요. 자 하나씩 좀 그것도 살펴보고요. 오늘의 핵심은 역시 조선주겠죠. 이런 거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가장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것도 역시 보시면 그 원자재 값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가격이 구리 가격이 지금 톤당 8,000불을 추락하는 닥터코퍼를 이뤘던데 아이언이 8.76, 니켈이 9.43, 알루미늄이 13.74로다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자, 이렇게 되면 니켈 값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호재를 받는 것은 결국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고 알루미늄도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한번 가서 뭘 봐야 될까요? 원자재 값의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실제로 떨어졌는지 한번 자 1년 사이에 어떤 지금 보면서 굉장히 많이 넘었었는데 지금 뭐 그죠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연 보겠습니다. 아연이 지금도 역시 저기 4월 달에만 최고가를 그렸는데요. 전쟁이 3월 달에부터 일어났죠. 자 그럼 전쟁 이후에 폭등을 했었는데요.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알루미늄 합금 네, 알루미늄 합금도 역시 최고가 2877에서 지금은 최저가로 떨어져서 상당히 이런 것은 이제 물가 상승률에 어쨌든 제한을 가해줘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재 값이 이렇게 싸짐으로써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기업이 떨어지니까 삼화알루미늄 가격이 떨어져 특히 뭐 잘 가다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또 고려아연 그죠 고려아연 종목을 보면 예 고려아연 그 다음에 또 풍산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구리 전문기업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그걸 통해서 원자재를 통해서 일단 양극재를 만드는 NCMA 포스코가 만들죠.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이 만드는데요. 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자, 이런 것들이 싸지니까 가장 문제가 원가 절감이 돼서 2차 전지를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일단 LNG선의 훈풍이죠. 자, LNG선의 훈풍이 조선주를 일제히 오름세로 만들어 가는데요. 액화천연수 LNG가 그 원인이 그겁니다. 일단 그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러시아산 원유하고 그 다음에 LNG 가스하고 두 개가 문제가 된 겁니다.
원유하고 그다음에 LNG 가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카타르가 2년 전에 2020년 6월 달에 우리나라하고 대규모 슬롯계 150척의 슬롯 계약을 체결해서요. 2년 동안 본 계약을 안 했죠. 도크만 계약을 하고 2년 동안, 왜냐하면 LNG 가스를 카타르에서 가져오는 그 공급 물량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에다가 싸게 조선을 뭐 LNG 가스배를 싸게 발주를 하고 우리나라한테 이제 좀 깎아보려고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안 좋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LNG 가스를 이제 종료가 됐는데 수급받은 걸 종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어나면서 러시아한테 굉장히 싸게 공급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에 대한 그 계약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원유도 싸게 들어왔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 봉쇄 정책을 쓰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서 또 LNG 가스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카타르의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카타르는 중국에다 줄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올해 드디어 한국에 굴복하고 LNG 가스배를 2,700억 정도에, 이게 17만 4천 입방미터짜리인데요. 대형 배가 17만 4천 입방미터. 이것을 할수 없이 이제 2,700에 2,700, 지금 얼마까지 갔냐면요. 신규로 지금 들어오는 그 배의 그 발주 가격이 다른 나라에서 지금 3천억이 넘었습니다. 배 하나에 지금, 그런데 이제 또 호재가 또 나왔죠. 이래서 중국에서는 원유와 LNG를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싸게 공급받기 때문에 구태여 카타르에다가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카타르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다 손을 내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한국에다가 LNG 가스배를 발주를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독일도 물론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카타르하고 맺었고요. 유럽에서는 LNG나 이런 원유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사는 것을 40% 이상 대폭 줄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카타르에서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걸 날릴 수 있는 배를 중국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중국을 러시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유럽의 유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카타르는 유럽에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 LNG 가스배를 이제 발주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몇 척이냐면 6척이 들어왔습니다. 자, 삼성중공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굉장히 비싸니까 상당히 어떤 관계인지는 내부적으로는 제가 알 수가, 삼성중공 왜 발주를 못 받았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정보를 알 수가 없지만 이번에 삼성중공만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발주를 받고 그럼 한국은 이제 또 하나가 호재가 하나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LNG 가스배를 갖다가 만들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원유 가스 운반선을 발주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GTT 프랑스의 그 화물창을 엔지니어링 끼어 팔기 해가지고 끊임없이 5%의 수익률을, 발주 금액의 5%를 로열티로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개발을 해서 이제 무슨 일을 벌였냐면 포스코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10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해서 고만강관, 이건 합금으로 한 건데 GTT는요. 그래서 GTT에서 로열티 5%씩 받아서 지금 3천억이라 그러면 53 15 150억을 가져가는 거고요. 2천억이라고는 100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고만강관 LNG 탱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GTT에서 화물창보다 30%가 가격이 절감돼 있고요. 그것을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량 생산을 가하게 됐고요.
또 하나 포스코는 그걸 개발했고 163도.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또 월가절감한 데다가 대우조선해양이 조선 3사에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GTT사의 화물창을 이제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 입장에서 보면 조선업의 입장에서 보면 절감이 돼, 비용 절감이 돼서 일단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돌변이 된 거죠. 자, 이렇다면 이제 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또 카타르에 얼마나 수주받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조선업에 대해서 더 수익 구조가 빨리 개선되면서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현대 중공업, 예, 현대 중공업이 나갔고요. 그죠? 자, 전고점을 돌파 나갔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 뭐 제가 대우조선해양이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추천을 안 했으니까요. 바닥에서 아직 넘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추세 전환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 주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아직 얘들은 힘들죠. 그러나 현대중공업하고, 그죠? 현대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은 잘 가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잘 가고 있다. 그죠? 또 신고가를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현대중공업 역시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갔는데요. 왜이 좋은 종목을 놔두고 자꾸만 그 싸다고 현대중공업이 아니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으로 갈 이유가 없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배는 이제 LNG 가스가 조선업의 업황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높았고요. 빅3 조선사가 일단 오름세가 지금 괜찮은 의미로 가고 있으니까 LNG 수요 증가로 수익성 개선에 따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고요. 또 그동안의 GTT사의 갑질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조선업의 종목들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서 잘 들고 간다면 수익 구조를 갖죠. 제 방에서 몰빵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실은 몰빵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자, 이때가 가장 2000년에 왔던 사람들이 몰빵해가지고, 그죠? 조선업이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랬더니 몰빵을 해. 지금 뭐 1년 지나서 본전이 왔습니다. 다른 거는 시장도 떨어졌는데 봐보세요. 시장도 그냥 폭락을 했는데요. 조선업은 떨어진 게 없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이건 뭐 시장은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현대미포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진 것도 없어요. 지금 본전이에요. 그죠? 5월 달에 온 사람들 본전인데, 이 질리지 않고 항상 분할 매수로 갔으면 지금도 수익을 깔고, 분할 매수한 사람은 지금 수익을 깔고 있고요. 여기서 산 사람은 수익이 상당히 크고요. 그죠?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뭐, 지금 160%가 넘었어요. 얼마예요? 173%가 됐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질르려고만 그러지 말고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그죠? 몰빵한다는 거죠. 지금 현 대부분의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은 투자자들을 상담을 해보거나 아니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삼성전자에 거의 올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몇 명이냐? 삼성이 참 지금 제가 2015년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550만 명입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밝힌 사실에 의하면 550만 명이 몰빵을 했어요. 참,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는 뭐제 방에 오는 삼성전자 산 사람들을 전부 팔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신저가를 깨고 이렇게 해서 작년, 그죠? 5월 달 보면 계속 떨어지기만 했죠. 10만 전자 간다고 이걸 사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많이 힘들죠. 삼성전자 신저가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목을 볼줄 안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따진다면 삼성전자가 큰 돈을 벌어줬지만 지금 대기업으로 우리나라 1등 기업이면서 너무나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2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삼성전자를 그죠? 일부만 사는 거.
내가 투자 금액의 일부만 투자하고 분산 투자의 의미에서 나눠서 샀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들이 결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손실을 갖게 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10명 얘기해 보면 3명 정도는 삼성전자 몰빵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계산해 봐요. 우리나라 전체 투자 인구가 1383만 명이래요. 근데 여기가 550만 명 갖고 있어요. 그게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거의. 5, 3, 15. 3분의 1이에요. 그럼 10명 중에 몇 명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러면, 예? 3명 이상이라는 거잖아, 3명. 10명 중에 3명은 삼성전자에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투자한다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오늘 같은 뭐 종목들이 쫙다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혼자 몰빵한 사람은 수익이 오늘 없었고요. 그죠?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올라갔죠. 거의 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분산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로 분산 투자가 유리한 겁니다. 물론 과도한 분산은 수익률을 깎아먹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그저 통계학을 보면 반평균 같은 경우에도 100명의 반평균과 20명의 반평균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20명의 반평균이 높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적당한 분산이 좋은 것이지 분산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작위적으로 너무 많은 과도한 분산도 종목백화점을 만들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 이 시장이 어려울 때도 그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투자가 행복한 투자로 할수 있는지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이 지금 돼 있질 않아서 모두 몰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어쨌든 오늘 또 현대중공업이 더 올라간 이유는 또 이유가 있죠. 오늘 그 나로의 성공 과언에서 이 나로의 그 뭐죠? 그 발사대를 만든 기업이 현대중공업이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을 뭐 해야 되는지, 기본을 여러분이 알면 이런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물론 이제 우주 발사 기업들은 뭐 켄코악 에어로라든지 제노코라든지 세트레가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 다 있지만 오늘의 핵심은 배가 어떻게 나갈지, 조선 3사가 카타르의 어떤 수주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에 따라서 커다란 그 수익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시장이 바닥을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항상 제가 목요일 날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오늘 이걸 하고서 그 바닥에 폭락이 오면 지수가 폭락이 오면 폭등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폭락이 오면 폭등한다. 리먼 사태도 역시 폭락이 오면 뭐 쌍바닥을 잡았든 아니든 폭락이 오면 폭등한다. 이 기본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뭐 IMF도 마찬가지예요. 폭락이 오면 폭등한다. 이건 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든 좌우간 급등한다는 것에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갈지 그것을 가져간다면 결국 폭락 뒤에는 폭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자신감을 갖고 좋은 기업을 들고 갔을 때 수익이 커진다는 거.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폭락이 오면 폭등하고 폭락이 오면 폭등했으니까 또 폭락이 왔으니까 다시 몇 포인트 갈지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장의 역사를 보면 폭락이 오면 폭등한다는 사실로 언제나 수익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얼마나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2020년 최고점 2021년에 6월 25일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얼마나 떨어졌나요? 지금 거의, 예, 26%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PBR은 지금 저평가돼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총
시장이 PBR이 지금 0.93 정도 되나요? 94 정도 될 거. 한번 볼까요? 확인하고 가자고요. 오늘 올랐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거래소를 가서 지금 정보로 가서 데이터로 가서 PBR을 보면 코스피 지금 정확히 PBR이 지금 0.94입니다. 상당히 저평가죠. 94.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BR입니다. 시장 PBR. 따라서 지금은 싸니까 아마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겨나가면 좋은 수익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좋은 기업을 깡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팁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깡으로 버티면 분명히 좋은 일이 올 거니까 그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 내일은 무료방송 준비로 가시고 목요일날 오전에 무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